양쪽으로 잡아볼게요. 네. 여기서 일단 네. 쭉 밀어보세요. 밀어요? 이렇게? 어, 오케이, 오케이. 네. 이게 재활치료도 병행을 하신 거예요? 어우, 시원하다. 네, 코어 운동이 되는 거예요. 어우, 시원하다. 네, 그죠? 근력 운동. 근력 운동도 되고 스트레칭이 자동이 되는 거죠. 위로 이제 쭉 잡고 예, 이 정도. 어, 어깨 그 관절 간격도 늘려줄 수 있고 어, 근력도 잘하시네. 그렇죠? 시원해? 자극 시원하지, 시원하지. 앞으로 그 계속 이 운동을 하다 보면 목 뒤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. 어, 숨 차다. 어, 숨이 차죠. 이게 좋은 거라고. 이게 좋은 거예요. 어. 이렇게 숨 차본 게 한 몇 개월 만인 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하시면 되고. 네. 네, 잘하시네. 발을 붙여보세요. 네. 자, 아, 지금 이제 붙였을 때 무릎 사이가 아, 좀 벌어지거든요.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5cm만 들어보세요. 그래서 이게 다리가 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. 다리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게 나이 들면서 발 아치도 낮아지게 되고요. 조금씩 변형이 오실 수 있어요. 근데 저게 심해지면 관절염까지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무릎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도 허벅지 강화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지 변형을 막을 수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다시. 저기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확실히 코어까지 힘을 줘야 되니까. 실개구리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뒤가 붙어야 돼요. 예. 나 좀 찍어줘. 영상으로 좀. 여보세요? 적게? 아니 난 내 거 적게. 넌 네가 외워 나는 내가 못 외울 것 같아. 네, 된 것 같습니다. 네. 집에 와서도 하셔야 되니까 네모 하셔야죠.